2-3열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 헬스 분야하고는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. 전 숭실대학에서 철학 교수를 했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과 특히 2000년에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라는 그 유네스코 기관을 맡아서 창립 초대 원장을 했습니다. 지금 현재는 강원영 목사님께서 그 주도해서 만드신 크리스천 아카데미 후신인 대화문화 아카데미에 제가 이사장으로서 사회 각계 여러 분야 분들을 모시고 대화를 통해서 사회의 발전과 개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잘은 모르지만은 이 헬스케어의 이슈가 뭐 오늘 뭐 현대인들에게 누구나 다 관심 있는 문제고 또 뭐 텔레비전으로 뭐 매스컴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운동과 기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듣는 대로 이 헬스케어 이 아젠다를 좀 더 글로벌한 입장에서 동서 문화를 교류시키고 또 고대와 현대를 연결시키는 그런 넓은 그런 큰 뜻을 웅지를 가지고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대화문화 아카데미라는 사람으로서 동서문화 교류라든가 또 서양과 동양의 이 대화라든가 또 고대와 현대의 만남이라든가 이러는 데는 또 철학을 한 사람도 같이 논의하는 데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같이 의논해 보자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큰 뜻을 가진 이 헬스케어 운동이 여러분들의 협력과 동의를 통해서 크게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2-3열 우리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는데요. 2-3열 이사장님은 전 유네스코 한국위 사무총장님이셨고요. 현재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사장님이십니다.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아까 제 소개를 벌써 했기 때문에 전 뭐 다시 또 나올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시니까 나왔습니다. 나영철 박사하고는 아마 제가 독일 유학을 아마 같이 했다는 것이 하나의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. 나 박사도 아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철학을 했던 것 같은데요. 이 철학이나 이자 우리 허장관님께서 이제 역사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이 헬스케어 운동이 지금 우리가 지금 큰 뜻을 품고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뜻을 모아가는 그 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뜻에서 저도 의학은 잘 모르지만은 사회학 또 사회철학을 한 사람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조금 전에 우리 허 장관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고 또 힘이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정말 이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몸처럼 지금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라든가 또 인간과 자연의 결합이라든가 또 문명 동서양의 이 결합이라든가 모든 것이 하나로 엮어져 가는 정말 새로운 이 문명의 패러다임이 생기는 이 즈음에 와서 우리가 이제까지 관심을 가졌던 이 건강 문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.
뭐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 우리가 서양이 과학에 앞장섰고 특히 이 실험 과학을 통해 가지고서 물리, 화학, 생물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의 삶과 이 건강 문제도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연구해서 치료하는 기술까지도 만들어내서 사실은 서양 의학이 이제까지 전 세계의 이 건강 문제나 의학을 거의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우리 자신도 벌써 거기에 익숙해져서 병들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또 치료받는 그런 것에 익숙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 과거에 한약방을 간다든가 무슨 기치료를 한다든가 또 무슨 명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건 좀 미신에 가까운 좀 비과학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해왔던 것이 우리의 이 과거의 행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. 그런데 이러한 그 관습과 경험이 지금 서양에서부터 달라지고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제가 그 공부하고 왔던 독일에서도 보니까 지금 그 힐링 센터 같은 것을 그러니까 메디컬 센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게 헬스케어라고 이제 아마 헬스케어 센터가 될 모양인데 이름 자체가 벌써 하나의 그 치유라는 그런 목적으로서 그 치유를 전담하는 그런 그 기술자는 서양 의학을 전공한 의사만이 아니다. 여기에는 동양의학도 참조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나 카나다, 독일에서 지금 벌써 한의학이 상당히 많이 수용이 되고 이미 벌써 보험까지 받을 수 있는 최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양의학 동서양 의학을 같이 하는 센터들이 우리나라에 생기는 것처럼 서양에서도 지금 그것이 생겨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포텍이라고 하는 이 치료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와서 의사 말고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건강을 돌보는 그래서 우리의 이 건강이야말로 헬스야말로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그 영과 육이 같이 결합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통일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또 케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여러 가지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밝혀지고 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러한 것이 일부 운동이나 사상으로서는 전해져 오지만은 이렇게 큰 기획으로서 또 IT 시스템까지 동원해서 텔레비전까지 또 여러 가지 SNS 매체까지 동원하는 종합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는 시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엄청난 기획과 시도를 창안해서 해 가신 우리 나영철 박사 이하 여러 동료들에게 정말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뜻이 잘 살려져서 정말 우리도 기대는 하고 희망은 했지만 과연 어떻게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몰랐는데 이제 과감하게 여러 젊은 동지들이 모여서 이것을 개척을 해가는 마당이니까 이 뜻이 잘 펴져서 성공하고 정말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꾸고 또 이자 우리 허 장관님 말씀대로 우리 한반도에서 이렇게 일어난 새로운 문명의 운동이 새로운 문화적인 운동이 헬스케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퍼져나가고 또 새롭게
우리 문화가 글로벌라이즈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.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해 주신 우리 이사문열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